역대하 4장 1절.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11절.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역대하 5장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11절.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6장 1절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역대하 7장 5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6장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낙성식을 하는 곳에서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를 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솔로몬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왕임을 알게 됩니다. 통치 초기에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우선으로 한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을 때에 그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거든 가나안 본토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물들까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도 율법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고 배우지 않았을 때에 가장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연합이라는 명목으로 바로의 딸을 시작으로 여러 외국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의 외교에 나라의 평화를 의지하고자 한 것이며 결국 솔로몬의 신앙까지도 타락시키고 만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에스라에 의한 포로 귀환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의 책임으로 솔로몬의 타락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반면 그가 낙성식을 행할 때에 지혜로운 기도를 한 것을 중심으로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장에서는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바친 짐승의 숫자가 14만 2천 마리인 것을 봅니다. 이러한 수많은 짐승의 숫자는 당시에 다른 왕들도 어떤 행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이 몇십만의 짐승을 들이는 장면은 그렇게 놀라운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만 2천 마리에 비하면 1천 마리는 참으로 적은 숫자입니다. 7일 동안에 14만 2천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천 마리는 하루에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숫자이지요. 다시 말하지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천 번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천 마리의 짐승을 단한 번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